반갑습니다. 아일랜드 교육 대표 신성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내 제자들과 함께 양평 영어의, 특히 양윤주 학교 영어의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합니다. 역사를 쓸 준비 됐어요? 역사 쓸 수 있겠어요? 역사는 뭐 역사 시간에 쓰는 거라고? 자, 우리 레슨 7에 어찌 보면 그 오형용 동사랑 사형용 동사가 같이 하나의 묶음이라 우리가 좀 금방 우리가 좀 끝낼 수 있어서, 당연히 인강 다시 보면서 궁금했던 거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지? 시험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본문 바로 갑니다. 이거 본문 안 했다고 그랬지, 아직? 그렇지. 자, 갑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까? 이번에도 우리 혜린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얀 실험만 찍어야겠어. 자, 와우!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해석해주세요. 시작! 와우! 그치? 아니, 저거 해줘야지. 먼저 저거부터. 와우! 아니야, 그렇게 재밌게 하면 안 돼. 와우!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나는 읽을 수 있다. 그래. 책을 내 방에서. 그렇지. 내 방에서 부사로 지금. 샤우리 마르코. 물론 마르코라 하지만 발음은 마르코야. 마르코. 근데 문제 마르코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샤우리 무슨 뜻? 소리치. 그렇지. 그러니까 이디니까 소리쳤다. 누가? 마르코가. 당연히 이 내용을 소리친 거야. 와우! I can read! 이 얘기를 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죠? 우리 샤우팅 창법. 누가 쓰지? 우리 락커들이 그 소리 막 지르는 창법을 무슨 창법? 샤우팅 창법이라고 그래, 그지? 저기다 이제 ing 붙인 거. 괜찮아요? 어려운 거 없어. 자,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옛날에 그 아니다. 그거는 시간 계산. 자, 혜린아. 여 콤마 무슨 콤마? 잉크 남아서 찍었니?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건 앞에 이제 접속사의 주동사 출발해야 되는 거지. 아니야. 자, 거울 그만 보고 자좀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주어 이렇게 명사가 뱉었지. 우리 마르코, 그러면 마르코가 누군지 갑자기 얘기하면 독자들이 알아요? 모르지. 모를 때 작가들은 뭐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그냥 설명만. 마르코가 누군지 설명만 해주는 거. 설명의 기능이야, 콤마야.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격의 기능을 가진 콤마. 그래, 동격, 같을 통, 자격. 이런 얘기야. 자, 그래도 이거는 아셔야겠어. 설명이니까 얘 문장의 주요 요소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렇지. 안 들어가는 게 되게 아는 게 중요해. 물론, 중학교는 절대 안 물어봐.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되게 중요해. 왜냐면, 얘네가 들어왔는데, 주어동사 막 떨어질 수 있지. 그럼 주어하고 동사 같은 거 있지. 뭐, 이즈 쓸 거냐, 알 쓸 거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고등학교 가면. 근데 중학교는 잘 안 물어봐. 그래도 일단 먼저 선행으로 콤마 찍고 설명하는 건 문장의 중요 요소가 되지 않는다. 중요 성분이 되지 않는다. 알겠죠? 콤마 찍고 설명한 거야. 뭐라고 설명하죠? 마르코. 콤마 찍고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소년. 어디에 있는 소년? 그렇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필리핀 마을에, 또 어디에 있는 마을? 필리핀에 있는 마을. 이렇게. 괜찮죠? 자, 갑니다. 또 읽어볼까?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시작! 그의 집은. 전기가 없다? 그렇지! 자, 요거, 먼정어? 고등어? 부정어는 반드시 누구를 부정해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전기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다. 전기가 없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
동사를 부정해서. 여기 발음 따라볼까요?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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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음 잘해야 돼. 전기야. 자, 그 다음에, 자, just like, 일단 like 갑자기 좋아하다 아니겠죠? 뭘로 쓰인 것 같아? 그렇지. 전지사로 뭐뭐처럼. 그럼 이제 just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단어야. just like, 막, 뭐뭐처럼. 단지 뭐뭐처럼. 이런 말이야. 그지? just가 그냥 단어로 들어온 거야, 그냥. 뭐처럼요? all the other houses. 뭐처럼? 그렇지, 그렇지. 다른 그냥 집이 아니라. 모든 다른 집처럼.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이렇게 볼게. 잘 보셔야 돼. 여기가 지금 마르코가 있는 마을이라고 하자. 마르코 집이 여기 있어. 그지? 네. 그리고 나머지 집들이 이렇게 있어. 지금 마르코 집이 얘를 빼서 뭐가 없다고 그랬어? 그렇지. 뭐처럼? 모든 다른 집들처럼.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리겠다. 자, 나머지 모든 다른 집. 다른 집을 뭘로 한 거예요? Other. 그렇지. Other houses. 이건데 얘는 말이야. Other는 말이야.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복수명사가 와야 돼. 복수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애야. 시험 포인트야. 여기 뭐 쓰면 안 돼? 일단? 요거, 잠깐. 요거 쓰면 안 돼요? Another? Another가 또 다른 이란 비슷한 뜻이죠. 뜻이 비슷해 보이죠? 절대 쓰면 안 돼요. Another는 왜 쓰면 안 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얘는 뒤에 단수명사만 와. 괜찮아? 응. 그리고 보세요. 그 눈가 눈 좀 그만 뒤집고 뭘 이렇게 자꾸 뒤집고 있어. 얘를 줄여 쓸 수 있는 애 누구? 대명사로 줄여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단어로요. 이렇게 줄여 쓰면 대명사니까 문장에서 얘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아더는 문장에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 없어. 우리 똑같아. 해피 행복하이라는 걸 문장에 단독으로 쓸 수 있니? 뭐 주어 자리에 갈 수 있어? 동사 타동사 뒤에 갈 수 있어? 뭐 좋아한다 해피를 행복한을 좋아한다 이런 건 없지 그지? 그래서 얘는 형용사니까 단독으로 못 쓰는 거고요. 반드시 복수명사 함께 짝을 이루어서 쓰는 거고, 얘를 둘을 줄여서 아들 즈, 얘는 대명사야. 함께 쓸 수 있어. 아, 단독으로 쓸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 다른 집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이걸 붙였죠. 다른 모든 집인데, 요거처럼. 모든 다른 집인데, 여기에 요게 붙였어. 이렇게. 덜을 붙인 거는 이거야. 잘 봐. 세 명이 있었어, 우리 교실에. 한 명이 혜린이야. 나머지 두 명은 승민이랑 친구야. 그럼 나머지 그 두 친구면 몇 명인지 알아, 몰라? 알지? 그럼 그 나머지 그 두 친구랑 손을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바로 전관사 더야. 그치? 이렇게 있어요. 우리 반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혜린이란 친구가 영어를 잘해. 근데 나머지 친구도 영어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 몇 명인지 알아 몰라, 지금 말해? 모르지. 나머지 애들도 영어 잘하는 애들 있어. 나머지 여학생들 얘기하긴 했는데 몇 명인지 알아 몰라? 정관사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자, 여기에 올, 더 왜 썼을까요? 여기 몇 집인지는 정확히 숫자는 안 나왔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마르코 집을 제외한, 그지? 그치, 몇 집인지 아는 거지. 그 모든 집, 다른 집도 있지. 모든 집들이 다 정기 없다는 거지. 그래서 더를 쓴 겁니다. 네. 시험에 이제 출제 포인트야. 여기 뭐 쓰면 안 된다고요? 아들 대신 뭐? 그렇지, 어나더 쓰면 안 되고, 여기 뭐 쓰면 안 된다고요? 하우스? 그렇지, 단수인 하우스 쓰면 안 되고요. 됐어요. 자, 이해됐죠? 자, 갑니다.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ay for electricity. 자, 시작! 그 마을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응. 그치.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출제 포인트인데 또다시 부사전법에 그 유명한 뭐가 나왔죠? 무슨 용법? 투투 용법.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보통 선생님들이요? 뭐라고? 투. 투가 이렇게 함께 쓰여서.
그렇지. 이거 안 적을게. 하지 말란 거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할 텐데 원장님 기억나시죠? 이거 절대 안 만든다는 얘기했어.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원장님은? 안 읽는다. 안 읽어도 된다. 물론 해석을 안 해도 되고 먼저 해석부터 좀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안 해도 되고 뭐 너무란 말을 붙여서 읽어도 돼.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해. 일단 우린 안 읽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어디 뒷자리 오냐는 얘기입니다. 회운사 뒷자리 옵니다. 회운사나 부사 뒷자리 옵니다. 왜냐면 투투 사이에 회운사 쓰거든. 부사나. 그럼 우린 이거야. 배운 거야. 얘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포커스야. 자, 회운사 뒷자리 오면 우리말 무엇과 같지? 그렇지! 요게 중요한 거야. 괜찮지? 그럼 해석 갑니다. 깔끔하게.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로. 그렇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랬어? 어떤 상태이다? 가난한 상태이다. 물론 상태란 말 안 붙여도 돼. 난 일부러 내가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항상. 그죠? 가난하다. 뭐 하기에? 그렇지. Fee for. 우리 for는 뭐뭘 향한 마음이잖아. 야, 전기세를 저쪽에다가 이렇게 내야 돼. 그래서 for 쓴 거예요. 그래서 fee for가 무슨 뜻? 그렇지. 지불하다. 내다. 야, 이거는 많이 쓴 거 아니야. 뭐 상선페이. 뭐 많이 쓰잖아. 우리 핸드폰으로. 그래서 pay for. 그러니까 for는 왜냐면 그거를 향한 전기세. 그래서 for가 이제 한 짝으로 이제 짝으로 쓰인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연결됐어. 우리말 뭐 하게? to pay for electricity. 그렇지. 전기세를 내기에는. 이게 논리에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킨다. 어떻게 시킨다고? 학교식대로 해 볼까? 너무 몸에서 뭐뭐 할 수 없다. 읽어 볼까? 이렇게 읽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전기세를 낼 수 없다. 정말 비참하지. 이게 논리에 맞는 것 같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어.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지? 우리 정규 시간에 많이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혜린아 시험 나오면 맨날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 쓰임이나 예와 같은 용법. 뭐 찾으면 답이에요? 뭐 찾으면 답이야? 이거 상관없어. 회사 뜻자리는 해? 답이야? 같은 쓰임? 부사준법에? 회인사 수시로 배워. 부사준법에? 우린 그런 거 안 해. 부사준법 이런 거 안 해. 자리만 보셔도 돼, 그냥. 다 맞출 수 있어. 괜찮지? 자, 갑니다. 또 갑니다. 자,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자, 읽어볼까요? 심지어. 심지어란 뜻이야. 이 전사죠. 동안의 뜻. 낮 동안. 그렇지. 뭐 쓰면 안 돼? 같은 뜻의 동안에 있어. 얘는 뭐가 와야지 동안의 뜻이죠? 숫자. 그렇지. 숫자가 와야지. 뭐 3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뭐 그지? 2년 동안 이렇게 할 때. 그 또 뭐 쓰면 안 돼? 우리 접착제의 동안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접착제, 접속사. 그렇지. while 쓰면 안 돼? 네. 낮 동안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혜린아. 전사 안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 요소 없어? 진짜 문장은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지. 그들은 어디 어디에 살아요? living. 그냥 living이 한 단어예요. 그냥 어디 어디에 산다. darkness. 어둠 속에서 산다. 명사야. 우리 dark 그러면 현인사는 어두운이고. 그렇지. 명사야. 어둠. 자, because는 왜냐하면 읽어도 되지만 혹시 기억나? 바꾸자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하고 읽지 말자고 그랬어. 내가 좀 바꾸자고 했던 거 했나 안 했나 너네한테? 안 했나? 왜냐면 읽어도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좀 어색할 때가 되게 많아.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가서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읽으면 좀 이상해. 그래서 중요한 건 because라면 얘를 해석하지 않고 주어랑 동사를 읽고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일단 연습해 보세요. 뭐 때문에? 집이 우리 팩 무슨 뜻이죠 원래? 그렇지. 짐을 꾸리다 이런 게 있어. 그지? 그지? 그래서 뒤에다가 짐 꾸린 거 메고 다니는 거 등 뒤에 메고 다니는 팩 백팩이라고 그러지. 그럼 잘 봐. 여기서 또 시험 포인트 줘. 집이 동작을 하니? 빨리 보세요. 그렇지. 동작의 대상이지. 집이 막 채워졌어. 괜찮지? 여기 뭐 쓰면 안 돼 당연히. 그래. 안 돼, 안 돼. 물론 이게 문법이 틀린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집이 막 뭐를 막 우겨놓고 그지 채우고 있는 거야. 동작이 보이는 거지. 물론 얘도 동작이 보이는 거지만 앞에 있는 명사가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되지.
요거 조심해주고. 그럼 끝났네? 채워졌어. 클로즈. 정확하게 해보세요. 이거 그냥 외우지 마세요. 분명히 내가 이따 적어놨는데, 니네 이렇게 배울 거야. Be packed closed면 빽빽히 채워져 있다. 빽빽히 뭘 채우다 이렇게 배울 텐데, 그거 먼저 하시면 안 돼. 먼저 물리적 인뜻. 채워진다. 그치? Close together. 이게 부사죠? 함께 채워져 있다. Close. 품사 한번 보세요. 품사. 자리 보세요. 우리 클로즈가 동사 자리하면 당연히 무슨 뜻? 닫다. 동사 자리예요 지금? 아니죠. 지금 주어는 이거죠. 하우스 이제 놓고 동사 빼놨어요? 그렇지 그렇지. 응. 혜인사는 무슨 뜻? 무슨 상태? 가까운이잖아. 가까운 친구면 close friends. 그치?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즈 하는데 어쨌든 오 원장님 앞에 주어 나오고 뒤에 형용사 나오는 거 매력신 문장만 있지? 이용씨 집들이 어떻다? 가까이 있다. 그치? 가까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햇빛이 없어. 끝! 그래서 형용사 쓴 거야? 근데 이걸 뭘로 쓴 거야? 그냥 비동사가 아닌 요걸로. R 팩트, 그지? 이렇게 딱, 꽉,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다는 느낌으로. 괜찮아? 여기 부사 쓰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 빽빽하게, 빽빽, 여기를, 빽빽하게, 그럼 여기다 뭐 쓰고 싶어? 부사 쓰고 싶지. 그지? closely, 뭐 이런 거 쓰고 싶잖아. 빽빽하게. 그러니까, 글을 공부하는 단계부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절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영어를 한국말로 하시면 안 돼. 아니 빽빽히도 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그지 집이 서로 가까이 있는 상태이다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효용사만 써야 된다는 거야. 볼까요?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시작. 우리 things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서요. 여기선 그냥 요 정도만 읽습니다. 상황 그리고 정해져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어떤 것들 여기서는 그냥 상황, 그냥 상황이라는 뜻이 있어. 그냥 정해져 있죠. 그냥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렇지 바뀌고 있어요. 자, because 뭐 때문에? 그렇지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싱글이 당연히 혼자야. 그거 알지? 그 범죄 도시에서 알잖아. 그 중국의 그 장첸이 마지막 그 시내 화장실에서 마동석이 슥 등장하니까 뭐야 혼자 왔어. 그지? 자기 상대하는데 혼자 믿기 않았냐 이거지. 그지? 나 싸움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혼자야 뭐 어떠니 마동석이 뭐라는 줄 알아? 어 나 아직 싱글이야. 그 3편에서는 범죄도시에서 그 버스 안에서 마지막 범죄자가 돈 막 뭐 몇백원 600원가 이렇게 가방에 넣어놓고 마동석이랑 딱 마주쳤어. 마동석이 버스문 딱 잠궜거든. 근데 이놈이 마동석이 싸움 잘하는 거 알아. 상대해봐야 못 이길 거라는 걸. 마지막 신이야. 근데 걔가 이제 협상을 하는 거야. 뭐 돈 줄까? 돈 나눠줄까? 이러는 거야. 얼마 줄까? 나랑 같이 나눠 갖자. 그 좀 봐달라는 거지. 너도 수배고 갖고. 그럼 좀 봐달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어때? 5대5로 나누자. 5대5로. 5대5로 해줄게. 이러는 거야. 5대5로. 근데 마동석이 뭐라는 줄 알아? 누가 5야? 뭐 하다 이래 됐어. 자, 보세요. 여기서 시험 포인트. 여기 뭐 쓰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뜻의 접착제인 because 쓰면 안 돼. 왜? because는 접착제가 당연히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문장이 와야 되지. 맞아? 이 문장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이렇게 어로 시작해서 맨 끝에 명사 하나로 끝난 명사 덩어리죠. 그러니까 뭐로 쓰인 거야? 얘 because of? 먼치사? 전설을 쓰인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일로 가볼까요? 다시 거꾸로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뭐 쓰면 안 돼요? because. 그렇지! 이유는? 문장 안, 문장 안 돼.
문장이니까 안 되는 거지. 그지? 접속사 써야지, because. 이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 비슷한 표현 하나만 같이. 뭐뭐 때문에. 무슨 뜻이죠? owing to. 또 누구? thanks to.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인데 비슷한 표현입니다. 뭐뭐 덕분에? 하나의 플라스틱 병 덕분에. 때문에 같은 뜻이에요. 자, 갑니다.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자, 시작! 하나의 플라스틱 병이. 그렇지. 살렸다? 일단 가로쳐야겠죠? 어디에 있는? 천장에 있는. 어. 천장? 천장이야. 전기를 쓰지 않고. 라이트업. 밝힐 수 있다. 그렇지, 밝힐 수 있어. 그럼 얘가 라이트업 자체가 하나의 몇 대 천왕? 2대?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쫓아와요? 대상? 그렇지. 목적어인 대상이 쫓아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 밝혀질 수 있다. 환하게 밝혀진다 해서 마치 수동태 헷갈리게 할 수 있거든. 요거 확인하세요. 수동태 쓰면 안 돼, 절대로. 적어놔야지. 그러니까 비동사에 lighted 쓰면 안 돼. lighted up 쓰면 안 돼. 요거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그러니까 요렇게 can be cement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대기 중에. 요거. 요 의미. 같은 거 찾으라는 거 시험 나올 수 있어. 여기서 무슨 뜻이죠? 동사 자리니까 불을 밝히다 있듯. 뒤에 2대짝인 목적 나왔으니까 뭐뭐를 밝히다의 뜻. 근데 얘가 명사자가 무슨 뜻? 밝힌다. 빛. 그치. 그럼 명사로 또 뭐 희망? 이런 뜻도 있겠지. 요거 출제할 수 있어. 라이트의 같은 뜻. 뭘 찾아야 돼? 일단은 뭐 어떤 자리에 있는 거가 답이야? 동사 자리에 있는 게 답이지. 동사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동사 자리 아닌 건 일단 다 탈락이야. 근데 동사 자리에 뒤에 목적까지 있는 거. 그지? 몸을 밝히다. 나머진 전부 탈락이야. 자, 뭐 없이? without 전인사, 뭐뭐 없이라는 전인사죠. 그렇지. 자, 전인사 뒤에 ing가 우리말 뭐 붙여요? 동명사죠? 우리말 뭘 것 같아? 것과 같지. 사용하는 것 없이. 뭐를 사용하는 것 없이?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것 없이. 괜찮습니까? 보세요. 첫 번째. 빨리 보세요. 내가 뭘 봐야 돼? 뭘 빨리 의심해야 됩니까? 나를 보세요. 그래. 성격 기다려보세요. 성격 급해. 빨리. 뭘 의심해야 돼? 아니, 읽고 있어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아, 나 투페인. 그렇지. 번쩍, 반짝. 그렇지. 뻔한 거야. 그죠? 요거만. 뻔한 거지. 자, 두 번째. 뭘 의심해야 됩니까? 일단 요거부터 문장이죠. 근데 뭐로 돼 있어? 이까지 오고 그러면 오고 없어요. 그렇지, 이거 빼야 되지. 그리고 패킹이야. 그렇지. 그냥 얘가 문법으로는 안 틀려. 이렇게 쓰려면 뭐가 와야 되는 거지 여기? 대상. 그렇지. 뭘 꾸리거나, 그지? 짐을 싸거나 없지. 그러니까 EDN. 단 됐네. 자, 시작합니다.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ser lamp. 여기까지만 갑니다. 이 놀란 플라스틱 병은. 자, 여기 출제 포인트입니다. 빨리 오세요. 우리 명사 앞에. 어, 요거. 물론 이제 뒤에 가기도 하지만 앞에도 쓰잖아. 명사 앞에 EDEN. 근데 얘가 그냥 뭐 일반적인 동사가 90%인데 일반적인 동사 뺀 무슨 동사 있죠? 일반적인 동사? 응. 일반적인 동사 이제 동사 우리 동사에다가 ing 이 붙여 동작을 늘리잖아. 그리고 자리로 들어가잖아. 그지? 그 자리에다 우리말 무엇 같은지 정확히 판단하는 거고. 근데 그 일반적인 뜻 말고 10% 어떤 뜻을 가진 동사들이 있잖아. 아, 이거 보면 힌트가 있잖아. amazing. 몰라. 동명사 뜻 가진 거? 감정? 감정 동사. 감정 동사에서 이제 필요해서 이제 ing나 ed를 바꾸는 거지. 왜냐면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맞지? 우리 이제 알고 있어? 감정은 무조건 뭐 한다고 해요? 자, 명사 앞에 왔어.
예, 꾸며주죠. 하는 뒤엔 뭐뭐 된 진. 뻔한 거죠. ing는 일반 동사는 감지는 상관없어. 우리 방향 똑같고 항상 이해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ing 뭐라고 그랬어? 명사가? 감정이든 그냥 일반적인 동작이든 무조건 동작을 한다. 그렇지? 감정도 감정을 한다. 준다. 괜찮지? ed에는 일반적인 동사도 뭐 당한다. 맞았다지만 감정도 받았다. 당했다로 가는 거지. 이거 보고 판단하겠죠? 그럼 시작. 우리 amazing 왜 쓰는지 알겠어? 놀라워서. 누가 놀라움을 주는 거야 지금? 그렇지. 여기 있는 플라스틱 병이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한테? 어,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ing야. 뭐 쓰면 돼? 당연히 밑에 적어놔야겠지? 그렇지. 안 돼? 안 되진 않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플라스틱 병이 어머나 깜짝이야. 어머나 깜짝이야. 플라스틱 병이 그러고 있는 거야. 틀리진 않다는 얘기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일단 됐어요. 갑니다. 어? 불려요. 또 요거. 수동태. 그렇지. 일단 해서 불르다가 아니라 불려진다. 아! 근데 뒤에 by가 안 나오고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 나온다. 명사나 형용사 나온다. 매등식 수동태지. 하, 희영 씨. 수동태 이렇게 비동사의 EDN에 명사나 뒷자리 형용사 나오면 무조건 이형식 수동태야. 물론 이형식 수동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장님이? 기억나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 오형식 자체가 원래 이거였잖아. 주어는 동사한다, 부른다. 그냥 여기를 부른다라고 적어볼게. 부른다. 과거면 뭐 불렀다. 이렇게 쓰겠죠. X라면 X를 부른다. X를 뭐라고 불러? X를 Y라고 부른다. 뭐뭐를 뭐뭐로 뭐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어떤 토시가 이미 있었었어요? 우리말에 이 토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지? 뭐가 빠져서 나간 거지? 야, 너 필요 없어. 야, 너 꺼져. 야, 너 일로 와. 난 너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싶어. 근데 왜 뒤에 있냐? 야, 너 제일 중요한 자리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제일 중요한 자리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지? 이 친구를 제일 중요한 자리로 옮겨주고. 이제 넌 관심 없어. 넌 더 뭐 뒤에 가서 뭐 바이, 뭐 행자로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 뭐 관심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얘를 표기해 주는 것 뿐이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없어졌잖아.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그들 말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Y는 그대로 있는 거죠. X는 불리어진다. 뭐뭐로 뭐뭐라고. 다시 읽어볼까요?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은요, 불리어진다. 뭐뭐로 뭐뭐라고 모저 램프라고. 얘를 이 오형식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요즘 이제 현재니까 부른다. 간단히 적을게요. 바를만 적을게요. 이 병을 X를 부른다. 이 병을 뭐라고 불러? Y자리 쓸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절. 오히려 쓰면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응?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를 앞으로 수동태 만들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매등식 수동태가 된다고요? 이형식 수동태가 된다. 자, 갑니다.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시작. 그것은 발명듯. 그것은 당연히 누구예요? 또 요거죠. 비동사 뒤에 ed니까 뭐를 읽어야 돼? 병이 지가 뭘 개발하거나 발명한 게 아니라 발명되어졌다. 그렇지. 누구에 의해서 이거야? 그 오형식이 요거와 다르죠. 같은 수동태인데. 얘는 아, 얘는 문장이 줄여서 안 들어가지. 그럼 뭐만 남아있어? 3대 천왕 얘기해보세요. 주어, 얘 한동그리 동사야, 그죠? 동사. 몇 대짝? 1대짝만 있는 거죠. 몇 형식? 1형식. 그러니까 3형식을 수동태로 만들면 1형식이 되는 거야. 괜찮아? 5형식을 수동태로 만들면 2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 물론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 이거 중요한 거지. 병이 개발되었어. 누구에 의해서? 알프레드 모저에 의해서. 괜찮죠? 이거 좀 지우고. 그래.
갑니다. 2002년에 요것도 포인트 제가 별표 해놨습니다. 주어가 누구니까 월 썼어요. 단수니까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라. 그렇지, 복수죠. 어디 있어요? 블랙아웃. 블랙아웃 뭐죠 이거? 여기다 적을까? 블랙아웃 뭐예요? 정전. 정전이란 뜻이야. 복수니까 당연히 요거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여기 워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은 있었다, 존재했었다. 많은 정전들이. 그렇지. 그의 마을에 또 어디에? 브라질에. This black out made him come up with a new way to write this house. 이 정전은 만들게 했어요. 그렇지. 그를. X를 만들었죠. X가 뭐하게 만들었어? 새로운 방법. 그렇지. 무조건 매등식이 또? 자, 요거는 하나의 표현인데 일단 저거만 놓고 갈게. 뭐뭐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뭐뭐를 떠올리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 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 또 이래라. 사유동사라고 할래? 사유동사는 없다고 말씀드렸어. 그냥 만들다로 읽어. 그지? 이 X를 동작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치? 얘 1%죠. 메이커랑 누구? 왜냐면 이 1% 얘 빼고 나머지는 다 to나 ing. 뭐 ed는 원래 쓰는 애고. 네. 빼고. 그치? to나 ing 쓰는데 희한하게 얘네들은 1%. 뭐 쓴다고요? 이거 타겟어법이잖아. 그래. 누구 있어요? 그렇지. 너희들 사육동사를 배우는 얘는 삼총사야. 그죠? 그래서 X를 만들다, X를 가지다. 그래. X가 Y양과 허락하다. 여기 원형 써야 돼. 1%야 이게. 1%. 원형. 이거 사실 니네 내 정시간에 이거 설명했을 텐데. 이거 왜 원형 쓰는지 분명히. 아니 옛날에 그 저기 천일문 그거 할 때 내가 이거 분명히 나왔을 텐데.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래? 응.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 그렇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지? 다른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나중에 알려줄게. 응. 내일, 아, 내일 교수님인데. 그렇지. 수요일에 질문하는 게 이제 어려우면 내가 인강을 찍었던 걸 보여드려도 된다고 그랬어. 그지? 응. 사유동사. 전화 왔어요. 뭐? 응?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왜? 응. 받지 마. 이따가 저 금방 끝나니까 이제 전화 드려. 자, 어쨌든 우리 이 7과의 가장 중요한 타겟어법이죠. 사유동사로 배우는 거. X가 이러한 동사 원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X를 저런 동사 원형을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표현도 암기하셔야 돼. Come up with 무슨 뜻? 뭐뭘 떠올리다, 뭐뭘 생각해내다. 그럼 해석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정전이 만들었어. 만들다로 읽어. 시키다 하지 마. 그렇지. 근데 힘은 누구니? 그치, 얘죠? 이 사람이 뭐뭐를 생각해내게 만들었어. 선생님, 뭐를요? 새로운 방법을. 자, 우리 배운 거 나왔다. 명사 뒤에 투명사입니다. 먼저 해석부터 자리. 먼저, 정확하게. 자. 얘 그러면 동사였다는 거죠? 요 앞에다 뭘 붙여 동작표를 늘린 거야? 그래서 얘가 뭐 어디로 간 거야? 자리로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 무슨 뜻이야? 밝히다, 비추다의 뜻이야, 그렇지? 밝히는 방법. 시작. 어, 그렇지.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게 했어. 뭐 할 새로운 방법? 그의 집을 밝힐 새로운 방법. 자, 시험 또 대비. 자리만 확인하면 되지. 어디에 있는 거 답이야? 아이고, 그렇지. 명사 뒤에. 이거 답이지? 근데 하나만 더. 얘도 답이라고 그랬어요. 뭐로 끝나는 거? 띵으로 끝나는 거. 그치? 그리고 뭐 someone. 미국식 영은 그렇지. 뭐 body. something 그리고 anything, nothing 다 들어가 있어. 띵으로 끝나는 거 뒤에. 시작. 이 친구. 같은 애야? 근데 요거 헷갈리면 안 돼. 만약에 효용사가 한 단어 들어오면 얘 꾸미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알죠? 네, 그 두 개 다. 그렇지, 얘가 밀려났다고 했죠? 효윤사 원래 얘가 원조라고 밀려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얘 꾸미는 거고, 얘도 얘 꾸미는 거야. 다시. 첫 번째. 명사 뒤에 있는 거 답이고, 만약에 띵으로, anything, something, 이렇게, somebody, anybody, 이런 거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애 to도 같은 용법이야. 명사 뒷자리. 그거 다 고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아주 어려운 말로, to 부정사에 명사 설명할까? 무슨 용법? 효윤사 용법이라고 배웁니다. 그치? 자, 대상이 다른 하나. 잠깐만요. 전기? 잠깐만요. 하나의 플라스병? 전기랑 플라스병 다르지? 그럼 C만 보면 답 나오는 거네? 그렇잖아. 왜? 얘랑 얘가 다른 애니까 C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C가 뭐예요? 어디 있어? 그쵸? 그 병이죠? 그렇지. 자, AC에 들어갈 전기사 순서대로. 자, A. 요거 외우셔야 돼. 그래서 뭐뭘 지불하다 pay, 뭐뭘 위해 뭐뭘 향한 마음, B. 그렇지. 이것 때문에 라고 가면 because of 뒤에 명사만 받으면 C. 어디 있어요? Come up.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뭐가 탁. 그렇지. With. 안 끝났어. A. 주어진 단어 알맞은 형태 쓰시오. 어디서 주어진 단어? 가로 A지? 그렇지. 전사니까 뭐가 와야 돼요? 다크가 아니라 명사형이 와야 되죠? 그치, 다크니스. 예. B와 같은 쓰임이. 자, 이거 맞춰보세요. 나온다고 그랬어, 시험. 이거잖아, 지금. 조심해. 어디서 나온 거지? 어디 자리에 있는 거야? 물론 동사 자리는 못 들어갔지만, 동사에서 만들어진 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뜻? 일단 무슨 뜻? 동사의 뜻이지. 그치, 뭐뭘 비추다, 밝히다. 4번? 아닌데. 3번? 아닌데. 네, 원장님 이렇게 더, 이렇게 명사 탈락이라고 얘기했지, 분명히. 그치, 명사로 쓰면 당연히 비추다의 뜻이 안 되는 거죠, 명사니까, 그죠? 불빛이란 뜻이 될 거 아니야? 3번이야. 동사 자리지? 그치? 길을 비추지? 자, 1번.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입어. 밝은 옷. 그렇지. 명사 표현사 쓰였죠. 가벼운 옷 또는 밝은 옷이 되는 거죠. 종이.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얘도 보면 아. 맞죠. 얘도 동사 표현인데 we are going to write the paper. 그만해. To write paper. 아, 얘는 이거다. 보세요. 이 단어가 매치가 성량이란 뜻이 있어요. 얘도 동자 표현 늘린 말은 맞아. 뭐말 예정이다. 성냥이게 얘가 결정적이야. 성냥 가지고 종이를 write 할 예정이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슉, 칙, 칙. 성냥 알아? 이렇게 칙, 불 붙인 거? 그치, 얘는 붙이다 했듯이지. 불을 붙일 예정이야. 얘는 당연히 명사 쓰니까 불빛. 명사 쓰니까 불 또는 불빛. 괜찮아요? 자, 끝났어, 이제. 요거 마지막이야. 이거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거. 5번? 브라질에 처음 만들었다. 자, 브라질에 애였었어, 브라질에. 얘가 병 만든 애가 모저 램프라고 그랬어. 브라질에 사는 애였었어. 아니,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브라질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번. 소금 안 돼? 전기가 필요하지 않지? 전기 살 돈이 없어서 이제 얘네들이 이걸 개발한 거잖아. 누가 브라질 사는 애가. 2번이다,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 알 수 없어. 그렇지? 많은 정전이 있었다는데 아 이거는 좀 문제 아니 좀 거지 같다 이거 좀.